송영호 선생님은 참여소통 교육 모임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교사 컨설턴트, 부모교육 전문가, 서울시 교육청 정책 자문관으로 계시며 전직 중등교사로 퇴임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1984년에 교직을 시작하셔서 2018년 교사 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갈수록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까칠해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돌봄과 치유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네트워크 돌봄 치유 교실을 운영해 오셨으며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35년간 교사로서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운 다양한 사례와 20년 넘게 전국을 돌며 교사와 부모들에게 제공한 강연 멘토링을 바탕으로 여러 저서 또한 집필하셨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한 공로로 2013년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송영호 선생님과 함께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총 3회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모로서 반성하고 다잡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구리시에 두 번째 방문해 주신 송영호 선생님의 강의를 힘찬 박수로 여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내일이 동지인가요? 12월 20일? 예, 오늘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고, 그래서 신청은 대략 13분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워낙 추우니까 엄두가 안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림픽 공원을 조깅했습니다. 영하 12도. 이 시간이 7시 5분이에요. 근데 동기라서 역시 7시 5분인데도 이렇게 가로등이 켜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목 워머를 2개 하고 마스크 2개 쓰고 그러니까 뭐 조금 뛰니까 나중엔 등짝에 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류 기술이 워낙 우리나라가 발달해서 이 정도는 뭐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면은 또 여기 뒤에 잡지상 가야죠. 정각사 뒤에. 정각사 뒤에 올라가 보신 분. 왜? 정각사 뒤에. 산에 있고, 산에. 망우산. 안 가보셨어요? 세상에. 구리 시민으로서 그 좀. 예. 근데 인원이 적어서 더 좋은 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상품 받아 가실 수 있겠다. 누가 앞으로 좀 앉으시래? 이게 제가 드릴 어머니들 드릴 상품이에요. 애들하고 같이 집에서 이제 놀이할 때 쓰시라고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딱 쓰여집니다. 제가 오늘 두 개씩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근데 학교폭력이 주제가 사실은 좀 무거운데, 학교폭력을 직접 겪어보신 학부모님 계실까요? 겪어보셨나요? 아, 그럼. 예, 가해 혹은 피해 이렇게. 벌도 받아보고. 벌 받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나눠드린 종이 중에 이렇게 A4 절반 나는 거 이거 있죠? 여기에다가는 질문을 적어주시면 학교폭력에도 좋고 또 생활에 애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가 몇 학년? 어머니 초일? 2학년이요. 네. 아 초일 어머니 초일? 초일? 네? 아, 네. 예비. 예. 아, 초일이구나. 야,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께.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했었고, 집사람이 초등교사로 평생 있었나? 거기도 한 30년 있었네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면 얘기 듣는 거예요. 또
그 둘째는 상담교사예요, 초등에. 1학년, 2학년 애들 얘기하는데, 1학년, 2학년 애들은 자기 세계밖에 없대. 그래도 뭐, 친구가 어려운 겪으면 쫓아온다네요. 그럼 이제, 애들이 친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지도하는 과정. 가서, 오늘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주로 언어를 통한 소통 방법을 공부하게 되시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그게 잘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앉혀놓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애가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그 둘째가 이렇게 그 편지를 쓰도록 한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서운했어. 내가 뭔가 너에게 잘못했다면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말 대신에 이제 편지를 쓰게 해서 했더니 그 1, 2학년 애들도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오늘은 어머니들께서 그거를 말로 푸는 방법을, 어머님 말로 푸는 방법을 아셔야지. 그럼 굳이 상담실까지 갈 필요도 없죠. 집에서 아이에게 편지를 쓰게 해,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께서 또 해석, 아이 마음도 읽어주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하면 된다. 네. 그럼 애들이 다 하나? 하나. 뒤에 둘째는 몇 학년? 6살. 어머니. 네? 둘째는 몇 살? 6살? 6살. 초기. 질문을 잘했네, 내가. 그래야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 제가 더군다나 중학교 분야에 있었으니까. 오늘은 그 제가 자존감을 살리는 대화법을, 자존감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존감이 소중하다. 오은영 박사님도 맨날 자존감, 자존감 얘기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전부 다 자존감 얘기해. 네. 그리고 다음에는 2교시에는, 근데 자존감 살리다 보니 정작 오늘 잘 오셨다. 제가 야단치는 법, 제대로 야단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야단 안칠수 없잖아. 근데 야단을 제대로 쳐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가 벌어지면 애가 엄마도 어쩌지 못하게 삐져버려요. 그런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사춘기 장애인 심리에, 그래서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남자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버려요. 근데 그런 심리적인 배경 외에 애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옛날에 중2병이라고 그랬어요. 중2병. 이런 말 있어. 북한이 왜 남침을 못해? 중2가 있어서. 그럼 제가 퀴즈 드릴게요. 그러면 남한은 왜 북한을 침략을 못할까?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중2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 남한은 왜 북한을 붙이는 것 같아? 넌센스 퀴즈인데. 와, 어떤 걸로 줄까? 짜잔. 해바라기? 네. 한번 이렇게 모델 돼서 좀 보여주세요. 오늘 상품 못 받으셨다고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게. 여기서 이 동네에서 버스 23번이나 1-4번을 타고 어디에 내리면 된다. 이런 거 사려면 23번이나 1-4번을 타고 어디서 내려? 아, 오늘 어머니들 완전 대박이다.
제가 육아 정보를 만들면 천호동에 가면 무슨 동영상이 있어요? 천호동은 현대백화점 맞은 편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완구 동영상이 있어요. 아니, 모르셨어? 아유, 오늘 끝나고 다 같이 가죠. 아, 이제 천 원이야, 천 원, 이거. 이것도 천 원. 이게 다 천 원이 이게. 그리고 365일 연중 무휴 완구점이. 그리고, 근데 물론 비싼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비싸서 상품으로 못 드려. 요거는 애들 깨울 때 쓰는 거야. 늦잠 자고 싶어 하는 딸내미한테 귀에다 대고 하려고 계속했어. 자, 그러면 엄마가 잠 깨우면 우리 애는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나요? 안 싸워? 어머니도 애가 잘 일어나요? 조금 힘들어? 그럼 요거를 구입하세요. 여기가 거기 가면 그 들어가서 명신왕구라고 명신왕구가 300 그 적으세요. 30 카드도 30%를 해줘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네, 거기 명신왕구 가시면 뽀로로 마이크 주세요. 그러면 이거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 뽀로 저는 이거 중고등학교 수업할 때도 고3 애들도 이게 맥혀. 자는 애들이 이렇게 귀에다 대면 눈뜨기 전에 웃어. 그렇게 좋은데. 요건 좀 비싸. 만 원이 넘고 나머지 거의 천 원, 이천 원이에요. 거기 가시면은 거기 명절에 애 데리고 가서 사시면 좋죠. 애들 완전히 별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안경점에서 산 기가 막힌 아이템은 이거예요. 음성 변조기. 그건 뭐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샀는데 품절이 됐어요. 요즘 애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어. 엄마 왜 그렇게 정색해? 이제 아직 못 들어보셨지? 사춘기 되면 애들이 정색하는 거 다 싫어. 재밌게. 여기 수요일에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춘기 자녀의 심리 이해. 그리고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 ADHD? 애가 남자예요. 남자요? 여자. 좀 비율은 남자 애들이 좀 많아요. ADHD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ADHD가 문제가 되죠. 갈등을 많이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25년 전쯤에 ADHD를 맞는 거예요. 우리 반에. 그래서 정말 이상하거든요. 내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의자에 앉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응. 옆에 버텨. 또 뒤에 버텨. 하루 종일 이래. 와, 근데 워낙 특이하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는 거야. 근데 엄마를 잘 만났어, 애가. 야, 엄마가 학부모총회 날, 그때 대면이잖아요, 다 앞에서. 굳이 뭐, 특별한 얘기 없으시면 같이 얘기하는 걸로 집단 상담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개별 상담을 좀 하자. 이때 ADHD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정말 처음 94년도에 이제 그리고 아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 ADHD 이야기. 그러니까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6내지 9%라요. 그러면 30명 잡으면 368. 한 발에 2명 내지 3명이 ADHD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꼭 ADHD가 진단 받아서 아니어도
학교에서 애가 산만하다는 막 지적을 받는다 그런 어머니 주변에 계시면 추천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근데 금요일에는 자녀의 강점 찾기 지난번 작년에는 이거를 저학년에서 했었어요. 강점 찾기를 왜냐면 지금 프린트 한 장 받으셨죠? 그림 사전이라는 거. 뒷면에 그림 사전입니다. 작년에 이걸 했던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부모님이 미리 알아주시고 그것을 키우면, 그것을 잘 가이드 해주면 애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소통이 우선이겠더라. 그래서 이제 저학년에 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진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거기 그 그림 말하자면 뭐 그때 오시게 되면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만화를 그린 아이가 600명 중에 그때는 한 반에 60명씩이었거든요. 지금도 30명이지만. 600명 중에 597등 하던 아이예요. 근데 저한테 연습장 열어놓은 거를 저한테 딱 발견된 거예요. 만화가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만화를 표현해달라 그랬던 거죠. 그때 그 다음날로 15개 그려왔죠. 그래서 제가 수업의 스타가 돼버렸어. 실은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무기력한 하다는 그런 아이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무기력한 건 아이가 아니라 누구였어? 저의 수업이었던 거지. 얘는 이렇게 정말 찬란한 진주를 품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금요일에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그 중고생 특히 이제 제가 제 경력 중에 특이한 게 이제 학습부진 대책 자문위원회 서울시죠. 거기에 부위원장이었으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 그냥 하나 주고 부모님께서 공부가 좀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 주변에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뒷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세상에는 그리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구나.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고 저 수행평가가 그 뒷면에 수행평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지 말고 표현해라. 그랬더니 애가 고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저 미대 가려는데 추천서 써달라. 그래? 근데 바로 그건 그 아이가 이런 수행평가를 해온단 말이야. 처음에는 뭐 밋밋한 숙제, 그림판으로 그려, 보시면 이렇게 얼굴 표정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원의 주제가 남녀평등인데 이제는 남자도 이래야 한다. 이래야지. 지금은 뭐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해서 제가 추천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주시면 지금 이게 뭐 초등학교 작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하고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폭력 예방에서 학교폭력을 안 하도록
뭐 학교 폭력이 뭐고 이런 거 해봐야 실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학교 폭력은 평상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저기 중곡동에 동부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님이 되면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거기 교육을 2년 갔는데 재미난 현상을 말해요. 자,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맞추시면 드리는 거예요. 배그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다. 배그. 1학년이니까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줄임말이에요. 1학년이라고. 어머니는 몇 학년 학부모님이죠? 초1? 1학년 애들 아직 배틀그라운드 안 하는구나. 아, 그래요? 남자애가? 딸애들은 잘 안 하죠. 남자애들이 승부분석되니까. 남자애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자존감이 상했을 때 내가 어디선가서 위너가 되고 싶어. 심리학적인 배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컴퓨터 중독이 이렇게 많아요. 다양성을 못 살려줍니다. 아니, 낙장불임이라고 꺼냈는데 그럼 두 번째 무슨 퀴즈 할까? 코너는 무엇의 줄임말이야? 정답 맞으셨어요. 자, 맞아. 안경 써보세요. 코너는 뭐의 줄임말? 코인 노래방. 에이, 나온 김에 디팡은 뭐다? 디팡. 이제 다 아셔야 돼, 이런 것도. 디스코 팡팡. 원반에서 돌아가는 게임이야.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게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을 하는데 그때는 중고생 학부모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배그를 물어봐도 단 한 명도 모르셔. 보통 학교 가서 이렇게 연수를 하면 한 20, 30% 어머니들이 손을 들어 배그요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요 이러거든. 근데 어떻게 제가 2년을 학부모 특별교육을 했는데 단 한 분도 배그를 모르느냐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네. 학교폭력이 이미 가정에서 잉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뭐가 단절됐어? 대화가 단절됐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얘기도 안 들어지고 오늘 또 두 시간에 걸쳐서 그 방법을 제가 교직에 내년이면 40년 차예요. 내년에. 제가 했던 거, 또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했던 방법, 제가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결국, 그 부모가 아이의 관심사를 모르는데 아이의 뭐를 키워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존감을 키워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폭력이 몰라서가 1위예요. 몰라서. 두 번째가 장난, 몰라서에 해당되는 건데 장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애들이 초등, 중학년 때 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포크레인 놀이래나? 내가 어느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들이 포크레인 놀이래. 그게 뭐예요? 근데 뒤로 가가지고 앞에 그 가랭이 사이로 손 집어넣어서 친구 거시기 만지는 게임이래. 그게 이제 애는 게임이라고 했지만 장난이라고 했지만 강한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면 그건 네가 장난이었든 의도가 뭐였든 관계가 없어. 그건 뭐가 돼? 성폭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어머니들께서는 뭘 아셔야 되냐면 애들이 폭력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주먹폭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어머니께서나 어른이 그 집안에 물론 학교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른이 포크레인 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빙자한 폭력이다, 성폭력이다. 만약에 그것을 알려줬다면 그러면 예방이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심지어 지난번에 평택에 가서 제가 학부모님들 연수했는데 질문이 이런 게 이란성상 누이래. 근데 자꾸 친구가 와서 너 니네 오빠 꼬추 봤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야. 응.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혼자만 말하니까 심심하잖아요. 자, 애가 꼬추 봤어? 같이 목욕해?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이게 거기에 대응하는 법이 다음 시간에 예. 그럴 때 애가 기분이 좋겠어요? 불쾌하겠어요? 불쾌하잖아요. 근데 그 불쾌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 거기 다음 시간에 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쓴 책들이고요. 이제 학부모 상담 아이고 이렇게 아카데미가 준비 중입니다. 참여 학생 중 4% 피해 7% 목격. 여기서 그 폭력의 종류, 그러니까 성폭력인 거, 성폭력하고 또 하나는 이 언어 폭력을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구별을 못해요. 그건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 그건 언어 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 교육을 계속해서 부모님께서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자꾸 약을 올린단 말이야. 너는 줄넘기를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열심히. 그래 애가 자꾸 깐족된단 말이야, 친구가.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하니까 참다가 어느 날 그게 더 이상 임계체에 이르면 확 폭발해버리잖아. 그러면 그치, 가해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학교 폭, 그걸 언어폭력이라는 거. 그래서 바깥에 보니까 폭력이 있다, 나와 있더라고요. 좀 전시되어 있는 거 쉬는 시간에 좀 보시고. 그러려면 사실은 누가 안 해야 돼, 이걸.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시면 안 돼.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와. 어느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애가 쉬는 시간이면 애를 화장실에 불러서 종아리를 10개씩 때린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그래서 결국은 애를 강제 전학을 시켰는데 그럼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자기 약속 안 지킨다고 친구 종아리를 10개씩 때린 거야. 그게 다 어디서 비롯돼? 가정편 집에서 비롯돼. 이거 보셨죠? 보셨죠? 폭력이 어디서 네, 보호자 학부모 네, 오늘 그 아빠가 혹시 아이를 아직도 때리거나 이런 것도 학교 가정 폭력이에요. 막 버리장머리 없이 왜 그래? 그리고 숟가락으로 애 머리를 톡 때렸어요. 이것도 역시 가정 폭력이에요. 자, 그러면, 또 아빠가 워낙이 폭력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자꾸 욱하고 그 꼴을 못 보셔서 자꾸 이렇게 애한테 소리 지르고 이럴 때는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꼭 사서 남편에게 같이 읽으세요. 부모와 10대 사이. 그걸 저는 우리 집에서
육아 자습서를 썼던 책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로, 아이고, 답이 다 나와버렸네. 이제, 나는 참, 이거 여기 초등 저학년에서 학업폭력 개념이죠.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싫으면 그거는 뭐가 된다? 폭력이 된다. 정답? 네, 폭력입니다. 자, 2번. 자, 뭘까요?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누가 맞추셨나요? 아, 네. 뱅뱅이 양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여기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초등 저학년에서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그런 거예요. 발표할 사람 그랬더니 애들이 선호 녀석이 안돼요 이런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흔한 그 장난으로 경험했던 건데 당하는 애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그래서 따돌림. 그럼 저학년이나 이런 뭐 그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애들이 이 어떤 애가 애한테 가르쳐 주실 때 친구가 너한테 돈을 갚을 기약도 없이 너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에 해당해? 역시 이것도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알려주시면 예방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 요즘은 육교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저는 학교를 그런 거리를 몇 개를 걸어서 학교를 등교했는데 아버님이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아무개야 육교 밑에서 육교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상도 못 받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자라는 그 순간에 초등 저학년에서 특히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갚지도 갚은 매달 며칠날 갚을게 그러고 약속도 안 하고 돈을 빌려갔어. 그거는 빌린 게 아니라 뭐야? 빼앗은 거다. 법률 용어로는 금품갈취, 공갈죄라고 이렇게 하거든. 이것도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갚을 기약 없으면 4번 자 어머니들이 답을 골라보십시오. 잘못된 표현 몇 번? 3번? 3번. 네. 잘 못된 거. 잘 못된 거. 이게 요거? 이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지금 제대로 화를 못 낸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듣지도 않고 다 같이 시작. 듣지도 않으시고 화부터 내시니까 실망스러워요. 이런 훈련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에게 해주셔야 될 거 무엇이든 무엇이 참 도대체 뭐가 장난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입니다. 그 기준이 뭐가 돼요?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 재미있대 누구도 둘 다 재미있어요.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다. 그리고 그건 네가 혼자 재미있으면 네가 가해 학생이 되는 거야. 그거를 교육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고발과 그리고 이제 애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애들이 헷갈리는 게 늘 있어요. 고발이냐 고자질이냐.
근데 예, 아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고자질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아무게 그거 고자질이거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 마셔라. 그래야 피해를 당했을 때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걔 항상 열어주셔야만 그것이 고자질이라 할지라도. 근데 때가 됐을 때 고자질과 고발의 차이는 알려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고자질은 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운동장에서 친구하고 싸운다든지 그러면 그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위험하지 않은 것까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 초등학교 쓸 때 얘기할게요. 코딱지를 파가지고 자기 책상 밑에 붙였어요. 이거 고자질이에요 고발이에요? 그 고자질이라니 왜? 그 코딱지를 보고 자기 책상에 발라붙으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허블이 될지언정 그거는 위험하진 않잖아요. 네, 그걸 고자질이라고 한다.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 칭찬의 기술 네 글 칭야공문입니다. 학부모가 되어서 꼭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다 첫 글자만 따서 다 같이 칭야공문. 예, 칭야공문. 이 양파가 이건 행당녀 중에 행당녀 중 교무실에 있었던 그 양파입니다. 이건 칭찬한 양파고 이거는 욕두는 양파. 근데 실제로 EBS에서 양파 실험을 했어요. 양파를 배양기에다 놓고 두 개를 한쪽에다 클래식을 틀어주고 한쪽에다는 막 욕을 녹음했던 걸 녹음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발육이 훨씬 차이가 난다. 근데 어머니들은 좀 식상한 게 뭐냐면 어디 가든지 항상 칭찬해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답답한 게 칭찬할 게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교직에서 발견한 가장 훌륭한 한 가지가 바로 칭찬의 기준이에요.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우리는 머릿속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어요. 80점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기준을 자꾸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애를 칭찬할 기회가 거의 사라집니다.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아이의 어제에다 두시면 된다. 내 아이가 어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하고 오늘 일어날 눈 뜨고 일어날 때 달라졌지? 그러면 그것이 아직까지 내 마음에 꽉 차지 않더라도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 그게 제 생각에 어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놓치지 않고 아이가 변했을 때 정확하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누구든지 모든 아이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칭찬의 기준은 보다 내 아이의 과거야.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바쁜 월요일이었죠? 자,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아침에 혹시 나아진 건 없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시고.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어제보다 오늘 여기 조금 큰 변화가 아니라 약간 달라졌어. 이게 근데 쉽게 금방 체득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애가 한 아이가 3월 첫날에 교실에 담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회하러 들어갔는데 한 애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잠을 푹 자. 대한민국 학생들은 졸지 않는다. 푹 잔다. 엎드려서 자고 있길래 야, 얘가 우리 반에 맞냐? 그래서 맞대. 근데 그때 이제 뭐 제가 교직 한 15년, 20년 됐을 때니까 그냥 그런 꼴 내비둬. 그때 나 때문에 자는 거 아닌데 뭐.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속상할 때 부르는 노래. 내비도송이라고.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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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같이 불러보세요. 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 벌컥 내지 마시고 기다릴 때 시작. 내비도, 내비도,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아직은 실감 안 나시지? 근데 4학년만 돼봐. 근데 이 아이가 아버님이 학부모총회 오셔서 특이하게 오시더니 아버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린이집 때부터 좀 이상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폐이거나 ADHD거든. 그러니까 아버님이 와서, 그러니까 ADHD 아이들 혹은 우울한 아이들의 학부모님이 학교 가서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괜히 얘기했다가 선입견만 생기면 어떡하냐. 근데 믿져도 본전이다. 가서 말씀드려야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애를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내비둔 거지. 얼마를 내비둔다? 넉 달을 내비뒀어요. 여기 제가 그때 이제 썼던 관찰일지예요. 그 아이 관찰일지. 별거 없어. 제가 쓴 건 아니고 그 짝꿍 아이한테 봉사활동 주고 네가 좀 줘봐. 1, 2, 3교시 주무신, 4, 5, 6교시 나가신 고2야 고2.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과정 다녀. 고2 때 38등에서 30. 보세요. 근데 얘가 관찰일지 써서 아버님한테 보여드렸고 아버님하고 저하고 어른끼리 뜻이 통한 거지. 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버님이 가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애가 전문가 상담을 받기를 꺼려. 애들은 내가 뭐 또 나야? 내가 왜 상담을 받아? 이런 거든. 애들은 신경정신과를 정신병원으로 생각해. 상담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버님하고 저는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전문가 상담도 받고 그리고 근데 6월 어느 날 얘가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낯설어. 그냥 제가 볼펜을 들고 자는 학생의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이 다 완전 뒤집어졌어. 제가 볼펜을 필기도 안 하는데 왜 들고 있냐고. 근데 그 소리에 애가 잠이 깨버렸어. 그 짝꿍한테 저 관찰일지 쓰나요? 야, 왜 그래? 그랬더니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랬더니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우리 반 애들 다 쳐다봐. 이렇게 한 명씩 왜 쳐다봤을까요? 맞춰보시겠어요? 루돌프 사슴포 안경을 왜 아이는 왜 쳐다봤을까요? 우리 반 애들 하나씩 하나씩 이거 고난도 문제인데 우와 정답이었습니다. 안경 네. 이거 좀
잘 못 맞추시던데. 그 아이는 그날 우리 반 애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주변에 어떤 애들이 있나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날 제가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본인에게 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자, 조금 아까 칭찬이란 말 안 쓰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아, 칭찬은 사실 듣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인정. 아, 너 오늘은 수업의 시간에 잠을 안 잤구나. 왜 안 잤습니까? 안 잤다 그러는데 뭐. 근데 잠을 안 잤으니까 훌륭해. 이건 좀 아니잖아. 묘하게 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러면 부모님에게 보고 본인에게 왜 보내냐? 안 하던 칭찬 들으면 애가 헷갈리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래 갑자기. 그럼 불안하거든. 그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보내고. 근데 이미 엄마 아빠하고는 저하고는 한편이 되어 있었잖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도 뭔가 세리머니, 아무게 오늘 수업시간에 잠 안 잤다며 이렇게 세리머니를 했을 거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수업에 참여하고 그림 사진 같은 수행평가에 참여를 한단 말이야. 또 이날 또 아무개가 오늘 드디어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휴대폰 문자 비용이 15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살리는데 집요한 어른들이 집요하게 짬짬이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렇게 기말고사에 17등 하고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고 근데 컴퓨터공학과 하던 얘기가 선생님 저 과대 됐어요. 과대가 뭐냐? 과대가 뭘까? 국가대표가 됐다. 그랬더니 학기 말마다 이 아빠가 저한테 얘 성적표를 보내주는데 올 A+였어요. 내 학기를. 그랬더니 연대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편입하고 지금.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어른은 어떤 역할이냐. 어른이다. 여기서 이 이야기 말을 재밌죠. 엄마 아빠 좀 신나서 와 우리 애들 이상하셨는데. 그러니까 담임도 인정해주고 부모님도 인정해주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어머님은 의회 의원 되시더라고. 집안이 또 완전 달라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 하면 여기서 과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잔 게 칭찬 받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칭찬의 기준이 어디 있어? 그 아이의 과거라. 지금 어머니, 애가 둘인 어머니들이 유의하실 거, 큰애하고 작은애도 비교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저걸 우리가 겪었어요. 우리가 큰아이가 과학고등학교 간다 해서 뭐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번 딱 했어. 그랬더니 막 집안이 난리가 나면 막 떡도 돌리고 막 이러고 친척 집에 가면 와 아무개 우리 집 큰일 때가 전교 1등 했다면 이러고 우리 둘째는 같이 갔는데 세리머니 한참 하다가 둘째 있으니까 예뻐졌네. 근데 그 와중에 애는 그걸 비교됐다고 생각하더라. 큰 애와 작은 애도 칭찬할 때도 귀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작은 아이 듣는데 큰 아이한테 큰 아이 대놓고 칭찬하지 마시고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마워. 이게 어른이야.
같이 연습 귀에다 대고 엄마 해줘서 고마워 시작 엄마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그래야 애들이 상처받지 않고 네 얼추 멋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까지 이 동네 이거 한 40년 있으니까 45분이 되면 몸이 서서히 굳어 이제 쉬는 시간이 됐고 추운데 오셨으니까 15분 쉬시고 그 질문 하나씩 여기 오셨을 때는 뭐 좀 궁금한 거 해소하시려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서 저한테 적어주시면 다음 시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애들이 욱할 때는 자존감이 약한 거다 근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뭐다? 칭찬이다 근데 칭찬할 게 없어 왜? 칭찬의 기준을 못 잡았어 이거는 남편에게도 똑같아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아 조금 바뀌었을 때 바뀌었네 라고 칭찬해 줘야 돼 남편도 당연하지 남편이 설거지하는 게 그게 뭐 대수야? 유세 떨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콕 집어서 인정해 주는 거 고마워 엉덩이 신랑이 설거지를 쓰는 거 특징에서 고마워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